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세무서가 지역에서 4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향토 장수기업 5곳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에도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47년째 한자리에서 우직하게 손님을 맡고 있는 안동의 한 빵집. 아버지가 문을 연 빵집을 아들이 물려받은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만든 빵을 먹기 위해 안동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그 좋은 재료로 정직한 제품 만드는 그런 게 비결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년째 무려 3대에 걸쳐 양조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향토 장수기업에 꼽혔습니다. 이 양조업체는 안동 백진주쌀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민들과 같이 협약해서 새로운 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보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50년째 안동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대구 경북 최대 규모의 석유 유통회사는 10년이 넘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년간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민들 또 도민들의 큰 도움이 있었고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4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모범 기업 5곳이 안동 세무서의 향토 장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향토 장수기업을 선정해 표창과 인증서를 수여한 건 경북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용 창출 열심히 하고 성실 납세를 하셔서 앞으로는 50년 아니 70년 100년 장수기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40년간 그랬듯이 이들 향토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